아, 그리고 그 건물주가 이제 극한 직업인 이유가 예.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일단은 그 무한 서비스야. 이게 특히 고시원을 해버리니까 뜨겁다고 전화 와, 춥다고 전화 와, 뭐 그다음에 누가 또술 먹고 막 하이힐 신고 돌아갔다고 전화 와. 그러면 나또 거기 같이 살잖아, 내 꼭대기 층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재활용을 막 버려도 돼. 자기 건물 그쵸, 그쵸, 아니니까. 그쵸. 나는 그거 치워야 돼.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엊그제 용인에서 추운 날에 2시간 동안 재활용하다가 허리가 아파갖고 지금 제대로 못 걸어. 극한 직업이라니까. 그래서 네, 사람들이 보통 이제 건물주 하면은 진짜 그냥 뭐 따박따박 월세 들어온 줄 아는데 아니, 근데 분리수거 이게 하고 사이즈가 크면 될것 같아. 네. 아, 직업 건물주네, 이거. 그치, 애매한 거, 이게. 자수성가해서 애매하니까 그런 거고, 아예 커버리면 법인으로 하든 뭐, 현장 소장 쓰면 돼. 사이즈가 한 200억쯤 되겠지. 근데 뭐, 한 4, 50억 이런 것, 건물들은 직접 해야 돼. 누가 아침에 가면 또 이렇게 우악했다든가 뭐똥 싼 놈도 있어. 네, 뭐 그쵸, 치워야 그쵸. 돼. 그거 아, 누가 치워야죠. 치울 거야? 아들이 건물주가. 치우든가 내가 치우든가 그쵸. 해야지.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임차인을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분들은 언제든지 가면 돼. 언제든지 가면 돼.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분들이야. 근데 건물주는 못 가. 자유가 없어. 그 고시원 운영을 이제 그 계획하시게 된게 이제 여기 임차인을 구하려다가 어떤 사람이 고시원을 해볼까 이제 월세 같은 거 조정하다가 이제 이제, 직접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월세 수입이 좀 괜찮긴 해. 그,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매비표 나오는데, 안성시 미양면에 가면 금호 아파트라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보유분이 부도가 났는지 하루에 24개가 경매가 진행이 됐어. 그 19개를 내가 받은 사람이야. 한 방에, 하루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증금 500에 월세 30, 뭐 18평짜리 조그만 거니까. 그렇게 내고 있었는데, 계약하려면 가고, 도배하려면 가고, 좀 멀어. 그래서, 아, 임차인을 한 군데 모아보고 월세를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평당 임대료가 가장 센게 고시원이거든. 그쵸. 수익률이. 그건 뭐 그쵸. 어쩔 수 없어.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 그쵸. 그런데 딱이 건물 사이즈가 딱 나오겠더라고. 그게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때 건물 사거리 교차로 사거리니까 계속 건물을 보는 거예요. 말을 걸어 이제 뭘로 만들지 나독한 셈을 못 잡았거든. 계속 걸으면서 보니까 자 시골에서 올라와서 쇠방살이 하다가 잠실에 건물 하나 가죠. 그러면 1층에 뭐 삼겹살집 우리 식구들끼리 임대료는 안 나오더라도 식당이나 뭐 하고 2, 3층은 고시원 도시 여행자들이 살게 고시원 하고 4층 살고 하면 그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컨셉으로 이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먹히지. 먹히고 또 우리 스타일이 어떻게? 이쁘게. 거의 호텔을 짓다가 망한 정도로. 이거 저 여러분들 세입자들한테 그 너무 나쁜 집 주면 안 돼. 맞아요. 좋은 공간 줘야 돼. 그쵸. 우린 다 창문 있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최신식이지 뭐. 안에 화장실 있고. 그럼 이제 그 고시원 운영을 요즘에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좀그 말씀하신 대로 임대수익도 꽤 크고. 또 실제로 이제 고시원 하신 분들은 사실 건물주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임차해서 고시원 만드니까. 그치. 고시원 오히려 이거 대박 내겠다. 내가 안양에다는 주택을 낙찰 받아서 신축을 해서 고시원을 했어요. 방 30개를. 근데 그 옆에 고시원 할머니는 그냥 큰 빌딩이야. 150평짜리를. 그래서 우아래 두 개를 빌려서 보증금 2억에 월세 얼마 내는데 그 할머니는 월 2천이 나와. 16억 투자한 나는 1200이 나와. 맞아. 고시원을 빌려서 하는 거야. 빌려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고시원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애로사항이 좀그 고시원 운영자들이 말하지 않는 뭐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게좀 되게 큰 문제더라. 스트레스가 되더라.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아주 싼 집이나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런 게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싸가지는 없어도 계약은 잘 지켜. 클리어해. 그래서 그런 건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내가 보기에는 약간 나 같은 사람 안 돼.
예, 버리셨고 막 이렇게 네. 불친절해. 네. 집은 좋은데 불친절해. 네. 약간 이 고시원은 하숙집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모 같은 마음으로 네. 넉넉하게 뭐 네. 사실 뭐 밥도 해주거나 뭐 하면 좋겠지. 네. 난 그런 것도 안 했어 귀찮은게.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네. 어차피 그 소규모 주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네, 지방에서 그쵸. 올라왔던 네, 어쨌든 그러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누군가는 이걸 업으로 하잖아. 네. 5년, 10년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거기 지나가 거쳐갔던 사람들이 잘 돼갖고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이제 고시원 하면은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좀 사신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영등포 쪽방촌 네. 그쪽 이야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지원 오면 그 임대료는 안 나오죠. 안 맞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는다는. 그렇죠. 그건 그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지. 좀 잘해놓으면 그래도 50만 원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오세요? 그 학생들. 학생들, 그 다음에 직장인. 네. 직장인도 뭐, 좋은 잠실 같은 경우 뭐 게임에서 큰 데들도 그래. 네. 왜냐면 이게 방을 얻어서 막 옮기기에는 고시원 편하잖아. 한 달씩 네, 하니까. 그래서 하고 뭐 은행 직원들도 있고 그래. 왜냐면 본사 갑자기 발령 나면 네. 방 없고 어쩌고 하느니 네.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월세도 잘 안 내고 이런 거는 그건 이제 그쪽 영등포 쪽으로 가야지. 그건 아니고. 그 이제 하루 일과 어떻게 돼요? 건물주의 하루 일과. 건물주의 지금은 뭐 거의 작가의 하루 일과긴 한데. 네네. 뭐 건물 있을 때는 딱 어떻게 하냐? 일단은 자다가도 건물이 뭐 삐그덕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럼 걱정돼. 리모델링 할 때 어디 잘못했나? 네. 막 이래.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건물 한 바퀴 쑥 돌아요. 네. 그리고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게 있는가? 그리고 네.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있잖아요. 달력에. 그러면 이제 문자 한번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세금 낼 거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거의 일이 없으신 거네요. 세금 내는 게 거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네. 그 뭐가 되냐면, 네. 임대료를 받고 살잖아요. 네. 경비 아저씨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렇겠네요. 예. 네. 좀 돈을 많이 받고 편한 경비지,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예. 하루하루 내 삶을 죽어가야만이 월세가 나오잖아. 네. 나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사냥을 해야지. 예, 예. 계속 그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고민을 하고 내 고민의 결과물이 맞아 떨어지면은 즐겁고 예. 또 실패하면 어렵다고 또 글도 쓰고 말이야. 이게 살아있는 거지. 예. 월세 따박따박은 이건 죽은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예,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주 하면은 되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삶을 꿈꾸는데 사실상은 그 건물 관리하는 관리인. 그렇죠. 그냥 보스 같다. 관리인이야. 네.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도, 네. 과연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뭐라고 가냐 이거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다소 가난하게 살더라도, 네. 뭔가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지. 네. 물론 나는, 그래, 방 없는 사람에게 고시원을 해서 건강하게 밥을 먹이겠다, 뭐. 네.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으면은 나쁘진 않아. 네. 뭐,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건 그래. 그래서 나는 네.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고, 이게, 이건 투자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자, 이 건물을 나는 팔아야 돼. 이거의 목적이 아니라겠잖아. 네. 처음부터 나 이게 목적이었으면 했을 거야. 네. 근데 아니에요. 나는, 그리고 나 그렇게 못 살아, 일단. 네. 한 곳의 정주에서 못 살아요. 내 스타일 자체가 유목민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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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 돈이 지금 묶여 있잖아. 네. 빌려준 돈, 그 다음에 리모델링한 네, 돈, 네, 네. 원금이 박혀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빼내려고 이제 막 몸부림 한 거고. 그리고 안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시원 건물도 고시원의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건 뭐 후배 그 내가 이제 경매를 하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네. 뭐 이 돈 갖고 뭐 할까요? 그러면 또 선수인데. 네. 하나 또 딱 줘야지. 네. 야, 이거 낙찰 받아. 네. 딱 낙찰 받아. 네. 근데 이걸 받는 건 다 받는데, 네. 못 풀어가는 거야. 풀어가는 건 개인의 의지거든요. 그쵸. 운도 중요해. 네, 그쵸.
우프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 3년 이자 내다가 이자 얼마 들어갔으니까 이거 그냥 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돼갖고 경매로 넣어라. 그럼 경매로 내가 낙찰 받을게. 그러면 이제 소유 관계가 투명해지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낙찰 받아갖고 내가 처음에 이걸 지으라고 했어. 그 친구한테. 네. 근데 자기는 못 하는 거야. 이게 내가 그냥 가지 않은 길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못 했던 걸 내가 지었어.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네. 그 지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수용당해서 판 거지. 아. 주변에서 건물주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네. 그치, 그치. 주변 사람들이 건물주 되라고. 내 거 가져가면 네, 돼. 뭐. 네.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이제 진짜 뭐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게 꿈이거든요, 진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건물주가 꿈이 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뭐 웃자고 하다가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왜냐하면 삶이라는 건 네. 배고픔이 제일 무섭잖아. 그쵸.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그래. 근데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그 건물을 갖고 있다 해서 네.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상가들 안 된단 말이야. 네. 또 뭐 아마존이나 쿠팡으로 다 뺏겼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상가는 거의 임대료 받기 어려워. 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네.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장사하는 거지. 그쵸. 그런 건물주 난 무조건 환영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맛집일 것이고 그쵸, 그쵸, 예. 그다음에 거기 그 같은 골목에서 같이 크고 네. 어 누구네 아들 네. 이렇게 되잖아. 아, 네. 그러면은 그 집은 안 될 수가 없어. 그런 건물주가 돼야지. 네. 아 임차인 넣어가지고 말이야 월세 올려가고 이게 왜 안 되냐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제 잠실에 세 보니까 네. 어, 우리 건 약간 B급지거든. 네. A, B, C, D가 있으면 상권이 네, B야 네. B. 네, 네. B인데 월세를 640만 원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했어. 어, 네. 내가 진짜 나쁜 새끼야. 근데 500만 원 선 리미트가 있어. 그 월세도 사실은 월세라는 건 70에서 90 정도야.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뒤집어 얘기하면 땅값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너무 올라 버리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그쵸. 거야. 왜냐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그쵸, 있어.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받겠다 하는 건물주의 시대는 사실은 갔어.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패러다임이 이미 네, 온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예, 갔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방식 자체도 네. 그래서 지금 똑똑한 연예인들도 건물 팔고 있어요. 네. 네. 그 롯데 봐봐. 네, 대기업도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미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갖고 싶다 그러면 네. 자기 사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 네. 그러면 내가 스튜디오를 갖고 싶다. 네. 그러면 상관없잖아. 네. 위에서 밥 먹고 놀다가 촬영은 밑에서 하고 네. 비가 와도 찍을 수 있고 그쵸. 그런 목적으로 하면 건물주가 되면 좋지만 뭐 임대에서 뭐 하겠다 이건 쉽지 않아. 아. 왜냐면 공실이 생겨버리면 특히 이번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게 임대료 못 내버리고 이러면 그 이자는 그냥 내야 되거든. 아, 그 잠실에 그래도 잠실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다 차가 있잖아. 네. 오히려 외곽이 인터넷 다 돼 있고 네. 외곽에 크게 그 카페도 지금 다이어 대형만 네, 살아났잖아. 네, 맞아요. 봐, 본인도 알면서 그래. 아, 근데 이게 참 외딴 섬에 카페를 짓는다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을 유입할 만한 우리 자체가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 뭐라 해 그래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홍보해야지 이제는 맞아 그런 시대가 됐어.